예, 지난 시간에 이어 고흥 내만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굵은 낚시 정충합니다. 올해는 가을이 늦습니다. 늦여름이 지금 9월 중순인데 늦여름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참 낚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최근 상황입니다. 그래도 또 시기가 되면 또 대상어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시기상 이제 가을 감성돔 낚시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휴를 지난 어제까지 이제 추석 연휴였습니다. 추석 연휴 바로 다음날 물이 아주 셉니다. 살이 물때다 보니까 물이 세다 보니까 물색이 제가 지난번 촬영했던 금덕여를 지나서 늪덕이 그리고 제 앞에 보이는 보석녀 쪽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으나 물색이 너무 탁해서 뻘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때문에 약간 들어와서 닥섬에 내렸습니다. 닥섬에 내렸는데 이것도 물색은 비슷합니다. 물색이 뻘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감성도 몇 마리씩은 안 물겠습니까? 단지 이제 시기가 씨알이 어떨란지 모르겠습니다. 간간이 터지는 놈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금덕여에서 촬영을 하고 한 3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다시 들어왔는데 밑밥을 몇 조각 넣어주니까 고등어들이 지금 보입니다. 오늘 복병이 고등어가 될 수도 있는데 동이 밝아왔으니까 낚시를 준비해서 서둘러서 낚시를 해봅시다. 예, 오늘 제가 위치한 곳은 보석녀 넙덕이 바로 앞에 있는 닥섬입니다. 닥섬 끝발이 포인트입니다. 저도 이곳은 처음이고 조류가 지금 들물이 이제 시작되면서 콸콸콸콸콸콸 내려갑니다. 막 거의 원도권처럼 지금 조류가 뻗어가는데 고흥 풍남권은 굳이 볼류대 낚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멀리 여들이 잘 박혀 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멀리 흘러가면 다 뻘밭입니다. 때문에 갯바위 근처에서 무는데 지금 물색이 거의 황토빛에 가까울 정도로 뻘물이 져 있습니다. 뻘물이 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조류가 새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는 조류 뒤쪽에서 지금 들물이 바로 받칩니다. 흡입대는 지렛대를 노리고 지금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서 사용하는 채비는 낚싯대는 06대입니다. 0.6호 그리고 어신지는 지금 0.85. 원줄 2호에 목줄 2호를 채웠습니다. 바늘은 감성돔 바늘 3호고 지금 바깥에 제 좌편에서 뻗어주는 볼류로 인해서 지금 들어가는 지류대가 아주 원활하게 지류도 3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가 가장 셀 때입니다. 오늘 물대상 9물 1년 중에서 몇번 없는 센살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수심이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급하게 지금 채비를 했다 보니까 수심을 측정을 하면서 낚시를 시작해 봅시다. 지금 초들물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좌편에 볼류로 인해서 지금 흡입되는 조류가 아주 원활한데 상황은 좋아 보이는데 이곳이 또 공략하는 포인트가 맞는지는 제가 낚시하면서 파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딱이 조류 안 되겠나 싶은데 뻘물이 너무 져 있습니다. 오늘 만조가 10시가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8분입니다. 한 4시간가량 들물 낚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참 올여름은 너무나도 덥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 주말에 가을 장마처럼 16호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이 올해 늦더위의 마지막 기점이지 싶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주의보, 그리고 이제 주말이 지나면 한 3, 4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가을처럼 이제 선선해진다는 그런 예보입니다. 다행입니다. 하하. 조류가 세다 보니까 안에 지금 밑밥을 많이 넣어야 바깥으로 나오면서 한번 봤겠습니까? 너무 더워서 참 엄두가 안 나서 낚시를 하고는 싶은데도 이렇게 3주 만에 거의 3주 만에 지금 촬영을 나왔습니다. 이 더위도 이제 막 빠진 모양입니다. 채비를 좀 잡아두기가 약할 정도로 지금 세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 한 마리 왔습니다. 감성이 맞습니다. 예, 볼류 가까이에서 받았습니다. 우와, 힘쓴다. 예, 씨알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한30 되겠습니다. 볼류 가까이에서 딱 받았어요. 볼류로 들어가면서 예, 한 마리 낚았습니다. 뜰물이 볼류가 뻗어가는데 그 뻗어가는 지렛대에서 볼류에 흡입되면서 볼류 근처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시원하게 감성돔, 전형적인 감성돔 위치를 보입니다. 씨알은 한30 되겠습니다. 예, 씨알은 작지만 그래도 전형적인 가을 사이즈 한 30 가량 되는 감성돔 한 마리 낚았습니다. 지금 볼류가 뻗어가고 들어가는 주류에 뒤편에 밑밥을 다 넣었어. 볼류에 흡입되면서 전형적인 감성돔이 어신을 받았습니다. 씨알은 작지만 그래도 참 가을철이라 당차입니다. 새로운 포인트를 또 알아가는 재미. 이 포인트는 사실 풍남에서는 워낙 금등녀의 위세가 등등하고 금등녀, 보성녀, 그리고 늪등녀 세 곳의 유명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물때에는 안 맞겠나 싶어서 들어왔는데 이곳 역시 지금 뻘물이 좀 많이 져 있습니다. 여기가 딱 조금 더 좋은 포인트네. 살이 더 너무 세네. 멀리 흘려가지고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멀리는 다 뻘밭이라 가까이에서 입질을 받아야 되는데, 가까이에 채비가 오랫도록 머물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류가 세게 내려가니까. 선장님이 추천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곳이 좋아 보여서 여기 내려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담궈 보니까 오는 물때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임이 굉장히 입질이 오더라도 타임이 짧게 씁니다. 조류가 딱 방방해질 때 입질 안 오겠나 싶은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딱제 앞에 오면 딱 잡아가지고 턱을 넘겨서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왔다. 아싸. 자, 감성이, 두 번째 감성이 왔습니다. 아따, 힘좀 쓰네. 쓰레기가 문제는 쓰레기가. 예, 두 번째 감시 잡았는데 좀 작습니다. 예, 요놈 좀 작습니다. 한 25, 6 되겠습니다. 바로 살려줍시다. 와, 딱 지금 오전 9시도 안 됐는데 이렇게 들었어. 노랗던 것도 약간 빨갛게 막 보일 정도로 지금 물색이 탁합니다. 왔다. 오싸. 더불어 해가 뜨니까 덥다 더워. 뻘물이라도 감싸는 물것 같더니 그래 무네. 땀이 막 줄줄줄줄줄 흐릅니다. 더불어 더불어. 이 흘림 진낚시는 조류입니다. 조류. 조류를 보고 조류가 세게 내려갈 때 캐스팅을 우측으로 많이 넣었다면 또 조류가 방방해지면 그에 맞게 제 채비가 어디에 들어가서 입질을 받는다고 알고 있으면 딱 맞춰서 그 조류에 맞게 캐스팅을 해야 또그 조류를 타고 연타 속으로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밑밥도 마찬가지. 시시각각 변하는 조류를 잘 관찰하면서 그렇게 낚시를 하면 또 누구나 다 감성돔을 다 낚을 수 있습니다. 더워라. 8시 17분밖에 안 됐는데. 와.
갈수록 더 작아지노. 어싸. 완전 아기 감성도 봅니다. 그렇다. 아, 또 빛깔이 깻잎 사이즈. 뭐 이런 게 올라오노? 20도 안 되겠다. 와, 더워라. 조심해야 됩니다. 넉넉하게 마실 것도 챙겨와야 되고, 저는 오늘 그늘이진다 해서, 흐린다 해서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는데, 아, 너무 힘듭니다. 지금 아직 9시도 안 된 시간으로 가장 더운 시간들이 남아 있는데. 아, 진짜 연기 생각한데. 와, 되게 힘드네. 우와, 뭐고 이거. 으쌰. 요감 세이다. 아, 모처럼 중절물이 되니까. 아, 왔다. 이건 시야를 괜찮네. 요건 30 넘겠습니다. 어차. 위에는 송어가 놀고 밑에는 감성이가 놀고. 예, 이제 만족 가까이 되면서 저러가 꺾이니까 예신도 없이 그냥 들고 왔습니다. 요놈 한 31리 되겠습니다. 자, 바로 또 넣어 봅시다. 예, 마무리 아까 쉽습니다. 조기 철수 하려고 합니다. 이 포인트가 닭섬 끝발이 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는 들물 포인트입니다. 썰물은 뒤쪽에 가서 하면 또 될 것 같은데, 들물에 연타로 무는 상황이고, 밑에 대상어들이 있다는 직감이 팍팍 들었는데, 아침 일찍 바람이 1도 없고 갯바위 열기가 거의 뭐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참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서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놓고 빼고 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방생을 시켜줬고, 갯바위 청소를 좀 하고 철수할 생각입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지금 오늘 오후부터 해서 이제 주의보가 터집니다. 전해상 주의보로서 이번 주말 한 3-4일 후면 가을 장마로 불리는 16호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아마 이제 기다렸던 선선한 가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선선한 기온을 보이고 있을 것 같으며, 그때 제 차 이제 조금
씨알급감 성돔들을 노리러 이제 중거리섬, 대모도 청산도, 가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